아, 예, 오토데스크 랩이 2015 강의 패밀리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책 내용대로 제가 한다고 해서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충 감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일단 했고요. 뭐 책 내용에는 두 번째는 원래 이제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 이제 기둥이 그다지 그렇게 아직은 이제 뭐 특별히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그리고 뭐 어떤 이거 장식용 기둥 이걸 만드는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기둥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빗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패밀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도 될 것 같으니까, 활용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다지 이렇게 많이 쓰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내용을 뺐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세 번째로 넘어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구 부분인데, 책상을 패밀리, 그러니까 책상 패밀리를 만드는 그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패밀리의 요 이제 내용이 보시면, 패밀리 이제 열기를 보면은, 책상이 어디 갔냐? 여기에는 없네요. 아, 이게 이제 가구에 들어 있을 겁니다. 좌석 테이블, 아마 책상 사무실 이렇게 보면은 썸네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이제 책상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려는데, 솔직히 이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리고 책상이나 가구, 특히 가구,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은 종류나 디자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냥 어떤 그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면 되겠지만은, 이제 좀 자세한 걸 하려면은 이런 가구들은 자기가 직접 만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작성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템플릿이 지금 나옵니다. 이 템플릿 중에 자, 미터법이고 가구가 있어요. 가구. 그러니까 가구 시스템이 있고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를 이제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이 이렇게 이제 그 패밀리, 작성 패밀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점선. 이 점선은 우리가 이제 중심선 또는 기준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이 아니에요. 이 면이에요, 면. 이 상태에서 3D로 보일라나? 보이지는 않죠. 이 표시? 이게 아니구나. 예. 가시성. 어디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을 텐데, 보면은 이렇게 면이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잠시만요. 이제,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면인데, 이 평면에서 보니까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Z축이죠. 이게 이제 X축이 Y축이면 Z축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로 이제 참조평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세로 참조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그 2차원 DWG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3차원 입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입체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면을 잡을 것이냐,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X평면이라 해야 돼. 이 가로 이 기준평면, 세로 기준평면의 위치에 어디에 되냐, 이게 이제 중심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 일단은 이제 책상 하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작성에 가셔가지고 여기 참조평면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참조평면을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인 요 평면들, 이게 이제 참조평면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 기준평면이라고 그랬죠, 이게. 아, 참조평면. 미안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요 참조평면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기 패널에 보면은 이제 선을 그리는 게 있고, 선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는 뭐냐면은, 이제, 선을 그리더라도,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에서 얼만큼 띄어가지고 그려지느냐, 요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간격 띄우기에 여기는 이제 900mm를 띄워서 그린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참조 평면의 중심에서 딱 그리면은 자, 요쪽에 선이 보이죠? 여기 선이 요쪽에 선이 나타나죠. 요 상태로 이렇게 딱 하면은 요게 참조 평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또 이쪽으로 살짝 가면은 요게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게 좌우로 갈 때마다 생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겹치는 거 요게 이제 겹치게 되고 요쪽으로 가면 요게 또 하나 생기게 되겠죠. 이제 또 위아래도 이제 위에 이렇게 위쪽으로 생기게 하나. 이 커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래요. 지금 이제 겹치면은 여기 보면은 선이 막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두게 되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참조 평면이 두 개에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여섯 개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네요. 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예 예. 다시 컨트롤 Z로 사라지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참조 평면을 하고 얘는 900으로 하면은 안 되고 선 선택으로 하고 여기에 1200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딱 선택하면 아래쪽에 1200이 생기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명칭은 이 커서를 갖다 대면 이게 명칭이 나오죠. 참조 평면 중심 앞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 되면은 중심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는 딱 하면은 또 참조 평면이라고 그냥 참조 평면 참조라고만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1200을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900을 쓰고 그다음에 요 참조 평면 중심 앞뒤 요 이름이 참조 평면 가로 열고 참조 평면 중심 가로 열고 앞뒤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300이 차이가 나겠죠. 여기 900, 1200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측정 이 요거는 이제 정렬 치수예요. 정렬 치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딱 찍고 이렇게 딱 찍어서 자 900이라는 900 숫자가 나오고 또 쭉 찍어가지고 18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랑 1200이 나오고 얘랑 300이 나오게 찍었습니다. ESC를 한번 눌러주고 두 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면은 요게 지금 이제 900이 되는데 요 EQ 해서 이 지금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요거를 이제 조금 옮겨 볼까요? 옮겨 놓고 요 EQ 요거를 하면 900이지만 요걸 해 주면은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두 개의 간격이 항상 동일한 숫자로 나눠져 있도록 조정을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300은, 요걸로 잠궈 놓습니다. 요건 뭔 뜻이냐면, 왜 그러냐면요. 얘를 옮기잖아요? 자, 같이 움직이죠. 얘는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얘를 잠그지 않으면은, 얘 독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근데 얘를 다시 300으로 놓고, 얘를 선택해서 잠가 놓으면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죠. 근데 얘는 계속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얘는 같이 얘만 그러니까 얘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이 열쇠는 이제 이 그 치수를 잠그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요 1800으로 돼 있는 요거는 이제 좌우 전체 길이가 1800입니다. 요거 선택하고 자 옵션에 보면은 그 레이블이 여기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4개 변수를 추가한다. 이제 4개 변수를 추가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요 값은 책상의 폭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한글로 해도 됩니다. 아이고, 영어로 됐네. 폭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폭은 이퀄 180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어떤 그 입력을 해서 내가 이게 크기를 조정해 줘야 될 때 이 크기 전체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매개 변수가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매개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1200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바꿔줍니다. 이 폭으로 하면 이게 폭으로 바뀌겠죠? 그냥 매개변수. 매개변수 추면 새로운 매개변수가 나와서 요거는 이제 깊이가 된다고 해서 이제 깊이, 책상의 깊이죠. 그래서 확인을 딱 넣어주면 앞으로 이제 이 치수는 깊이가 1200이 됩니다. 요 300은 고정이 된 거고요. 깊이를 몇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그 정렬 치수의 이름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렬 치수는 깊이이고 크기는 지금 1200. 1200은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폴트 값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리 지정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영어식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영어 문법식이라서 그러는데 한국식이라 그러면은 먼저 그 정렬 치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정렬 치수를 깊이란 이름을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정렬 치수가 아니라 깊이란 이름을 가진 정렬 치수를 넣어 놓고 그 값을 1200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지정하려면 또 새로운 명령을 새로운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정렬 치수를 넣고 그 정렬 치수의 이름을 깊이라고 정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00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인데 기본 값을 넣어놓은 건데,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보통 어떤 그 함수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이름을 먼저 정해놓고 그 이름의 값을 집어넣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값을 먼저 정해놓고 그 값에 대한 이름을 정해놓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름을 정해놓고 이름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값이 나중에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값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 값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할 수 있는 값의 이름이 이제 폭 또는 깊이 이렇게 매개 변수라는 거를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저번 시간에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어떻게 이 하는지 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지정한다라는 거 보셨죠? 또 뭐 탐색기 뭐 저기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냐 뭐 이것도 있네요. 야 이거 넘어가요. 하여튼 이제 이 탐색기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이제 인면도를 열어요. 이렇게 인면도를 열어서 앞면 여기는 이제 인면도 보시면은 그 뭐 동쪽 서쪽 이게 아니라 앞면 뒷면 왼쪽 오른쪽에서 앞면을 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게 뭐죠? 예 참조 평면 중심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참조 평면, 그냥 참조 레벨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아까 평면에서 봤을 때, 그,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뭐, 하여튼 알겠죠? 이게 선이 아니라 면이라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준 패널에서, 참조 평면, 클릭을 하고 그리기 패널에서 이제 선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의 이 간격 띄우기를 700을 입력을 합니다. 이 값은 임의 값이에요. 꼭 700이 되는 게 아니라 대충 추산해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참조 레벨 위에 이 점선이 보이죠? 여기 점선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이게 이 아래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위에다가 합니다. 700에 이 참조 평면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ESC를 두 번 눌러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참조 평면을 딱 지정을 한 다음에 특성 팔레트 ID에 데이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상판이에요. 여기는 이제 바닥이고요. 여기에다가 상판 기준이라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상판 기준.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작성에 참조 평면에 보면 상판 기준이 있죠. 중심 앞뒤, 중심 왼쪽 오른쪽이 있고 그냥 참조 레벨이 있고 상판 기준이죠. 어떤 기준면. 기준면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기준. 여기서는 선이지만 3D로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Y축이 되나요? Y축이 될 거예요, 아마. 아, X축이죠. X축. Y축은 이제 보이지가 않죠. 깔려 있으니까. 요거가 이제 Z축인데 이 그 XY축으로 본다면 평면이 그려지는 거고, 그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인면 앞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평면 모양으로만 그려지는 겁니다. 이 작업 기준면에 이름을 정해 주는 거예요. 이 ID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참조 레벨 돼 있고, 이 가운데 거 보시면 이게 ID 이름의 중심 왼쪽 오른쪽이라고 정해져 있죠. 예. 그것처럼 요것도 이제 요거는 뭐냐면 상판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데, 아까도 사실은 이런 거는 다 이름을 이렇게 정해줬는데 이름을 안 정해줬어요. 이름 없는 그 참조 레벨이, 그러니까 참조 평면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이름을 정해준 거죠. 상판 기준이라고. 자, 그래서 쭉 대보면은 상판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클릭을 해도 이렇게 상판 기준이라고 나오네요. 자, 요거는 왼쪽 있죠. 이름이 나오네요.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예. 이름이 없으니까 안 나오죠. 자,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700이라고 나오고, 요거를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 간격을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치 조절이 보기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근데 뭐 이렇게 숫자만 보면 되지만 클릭을 해제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렬 치수를 이제 넣어주면은 좋겠죠. 이렇게 700. 예. 잠깐만요. 아,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참조 레벨이 있고 참조 평면이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참조 레벨로 지금 자꾸 선택이 되는데, 요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주면은 이제 참조 평면, 참조 평면으로 나오죠. 여기 이름이. 요건 아이디 데이터가 없고, 이 참조 평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 참조 레벨하고 참조 평면하고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탭키를 누르면 이게 선택이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면 참조 레벨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참조 레벨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은, 아, 탭키를 누르면은 이제 이 점선이 선택이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참조 평면이 됩니다. 이게 그 참조 레벨하고 참조 평면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레벨은 말 그대로 레벨이에요. 평면은 평면인 거고, 그 레벨은 그냥 기준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준점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절대적인 좌표 계열이라면, 참조 평면은 뭐냐면 이것도 물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내가 기준 상대적인, 그러니까 그 유저, 아, 그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 보면은 UCS, WCS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좌표, 그다음에 상대적인 좌표 이렇게 보잖아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상대적인 그 면, 어떤 기준면, 그거는 이제 참조 평면이고, 참조 레벨은 절대적인 건데, 지금 이 그 참조 레벨에 이 정렬 실수를 넣으려면은요. 자, 이게 지금 참조 레벨 선택이 된 거예요. 참조 레벨이 아니라 이 참조 평면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꾸 참조 레벨이 우선권이 있는지 계속 얘가 선택이 돼요. 이때는 그 뭐냐면 이게 탭 키를 누르면 됩니다. 탭 키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키보드 맨 왼쪽 위에서 두 번째인가 캡스락 위에 탭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눌러주면 이 선택이 전환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그 3D Max를 좀 쓸 줄 아는 분들은 요거 자주 사용을 하는데, 오토캐드 사용하시는 분들, 오토캐드도 이게 먹나요?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탭키로 가지고 선택할 거를 바꿀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꼭 반드시 이제 참조 레벨이 아니라 참조 평면. 왜냐면 참조 평면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참조 레벨은, 물론 참조 레벨도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떤 연동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새로 생긴 요 참조 평면도 요 레 그 이름을 이 뭐야 이 상 아 예 참 참 예, 죄송해요. 이 수치도 요거를 이제 그 레이블을 바꿔줘야지 됩니다. 매개 변수는 요거는 이제 높이 수치니까 여기 상판 기준으로 나오면은 상판 기준이라고 되겠죠. 높이 그래서 높이가 700이 되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참조 평면은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평면에 참조 레벨을 두 번 클릭을 해가지고 이쪽 이제로 넘어옵니다. 자 일단 이제 홈 다시 이 보면은 계속 이렇게 수정 치수로만 돼 있어요.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레빗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냥 뭐 그냥 그러려냐 싶죠. 작성에 이제 돌출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직사각형. 그 뭔지는 요거는 다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선을 그릴 때, 요거는 직사각형을 그릴 때. 그다음에 깊이 값을 700을 줍니다. 왜 700일까요? 아까 높이가 700이었잖아요. 그 높이만큼 하기 위해서 이렇게 700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아, 간격 띄우기를 700을 해줬어요. 미안합니다. 간격 띄우기가 아니라 깊이를. 예,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미치겠네요. 예, 적당히 이렇게 직사각형을 두 개 찍어줍니다. 이 간격 띄우기를 하면은 내가 점 찍은 거에서 700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치수를 해서 이 두 개의 치수를 넣어줍니다. 각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요 가운데 점선 생겼죠? 요건 뭐냐면 위치가 같아지는 겁니다. 얘는 100이고 얘는 108이 되어 있네요. 일단, ESC를 두 개 누르고, 그 다음, 레이블. 여기 또 매개 변수 추가를 넣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판 두께, 하판 아래쪽 판 두께 하판 두께가 맞나요? 하여튼 하판 두께라고 칩니다. 아이고. 자, 얘는 합판 두께 100인데 얘는 안 되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선택을 하고, 또 이제 똑같이 해서 합판 두께를 있는데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합판 두께. 이거 보니까 치수가 이게 바뀌었네요. 왜 그럴까요? 이 레이블에 합판 두께 100으로 잡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다른 두께를 하려면은 이 두께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여기 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특성 패널에서 이 특성 패널에 보면 이제 패밀리 유형이라고 나와요. 그 이게 여기에 이제 요걸 하거나 뭐 유형 편지 특성 팔레트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패밀리 유형이 뜹니다. 유형이 요거를 눌러도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선택을 해주면은요 선택을 해주는 건가? 그냥
원래는 유형 편집을 눌러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 그냥 얘를 눌러줘서 이렇게 딱 띄우면은요. 자, 여기 합판 두께가 값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그 7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잠그기를 눌러줘요. 이건 뭐냐면 합판 두께는 이제 바뀌진 않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변동 없이 무조건 합판 두께로 지정되는 건 70으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기 확인을 하면은 합판 두께는 무조건 70이 돼버렸어요. 이 두께 값은 이제 완전 고정이 된 거죠. 보면 이 잠긴 것처럼 자 이렇게 자물쇠가 생기잖아요. 완전히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뭐냐면 이 합판 두께로 이제 지정된 거는 한꺼번에 다 잠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잠그고 하나는 안 잠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개인 경우에는 뭐 둘 다 다 이렇게 잠금으로 가도 되지만 이게 한 막 30, 40개 되는 어떤 그 좀 큰 구조물이다 그러면은 그 일일이 다 잠글려면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매개 변수를 똑같이 준 걸 줬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유형 편집이 돼서 여기서 잠가 버리면 전체가 다 잠겨 버리는 겁니다. 이 풀어 버리면은 전체가 다 풀어버리는 게 되어보는 거죠. 자, 풀렸죠? 얘도 보면 풀렸죠. 일일이 안 해도 되는, 고, 이제, 어떻게 보면 편리함을 주는 그런 거죠. 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수정으로 가면은 정렬이 아니라, 얘는 정렬, 얘가 정렬이고, 얘는 정렬 치수고요. 얘는 이 치수를 매기는 거고, 얘는 정렬을 이제 누릅니다. 자, 얘를, 이렇게 정렬을 시켜. 같이 따라가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렬을 시켰으면 잠궈야 되겠죠. 또, 얘도, 잠궈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놓고, 얘도, 잠궈주고, 잠가주고 이거 아니 요게 이렇게 잠가주고 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렇게 잠가주고 이래 이제 요런 테이블 만들 때 요런 모양입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은 일단 3D 뷰를 볼까요? 줌이 좀 안 맞았었어요. 자,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판이 맞아요. 이게 양 사이드 판이어야 되는데 왜 이걸 하판이라고? 아, 하판 두께? 하판 두께? 예, 네, 그렇게 하시죠. 다시 이제 앞면 뷰로 가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수정 패널에 다시 정렬을 잡고 자 잡고 정렬 이제 원래는 얘를 이 참조 레벨인데 아 제가 이제 완성을 시켜서 이게 해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자, 다시 평면으로 가겠습니다. 평면으로 가셔가지고, 자, 다시 작성에 돌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업 기준면은 우리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참조 레벨, 그냥 참조 레벨. 참조 레벨 어디지 아시죠? 아까 기준 레벨이라 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자, 작업 기준면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참조 레벨로 되어 있는데, 이 참조 레벨에 상판 기준으로 갑니다. 상판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림은 똑같은데 내가 그림 그리는 게 기종에는 그 인면에서 본다르면은 요 참조 레벨에서 그랬는데 여기서 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작업을 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요거 그 저기 뭐야 저거 편집을 했을 때 뭐 편집이었지? 그 돌출 편 아니 그 뭐지? 하여튼 그 라인 기본적인 거 아이 일단 저 아까 요거 선택해서 아, 돌출 편집에서 보면은 이제 참조 레벨에서 앞면에서 보면은 이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출을 시키니까 이게 쭉 올라왔잖아요. 이제 지금은 뭐냐면 요 상판 기준에서 작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면은 높이를 700을 띄우고 뭘 해야 계산을 해야 되지만 미리 작업 기준면을 700으로 올려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굳이 이제 그 이제 막 몇을 띄고 뭐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띄워지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참조 평면을 자 상판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이제 참조 레벨 이렇게 자 똑같은 건데 뭐냐면 내가 여기서 그림 그리던 건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밑바탕 그림이죠. 돌출 편지. 예. 그러니까 이 참조 레벨인데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 평면에 참조 레벨 말고 여기에 상판 기준 그러니까 이 상판 기준이라는 사실은 평면도가 또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그게 없고 그냥 여기에서는 이런 참조 평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다. 아 이제 이걸 내가 왜 놀라? 내가 여기서 이제 참조 평면을 누르면 이런 참조 평면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것인지 뭐 여기 참조 평면을 만들고 여기 만들 수고 여기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이 참조 평면이라면 이 설정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참조 평면들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상판 기준에 이제 상판 기준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기 패널에서 이제 돌출을 하고 돌출해서 이제 이 직사각형을 한 다음에 자, 특성 팔레트에 돌출 시작 끝이 있는데 돌출 시작은 0, 0이라면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상판 기준 참조 평면에서 이제 돌출 끝은 마이너스 500으로 합니다. 이건 뭐냐면 500일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게 적당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돌출 끝을 마이너스 500으로 한다는 거는 깊이를 마이너스 500으로 한다는 거랑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를 마이너스 500으로 해놓고 돌출 시작을 마이너스 500으로 했으면 돌출 끝이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값 차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치수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렬 치수를 하고 이제 수평 스케치선 사이에 딱 띄워줍니다. 그래서 280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명령 값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자 얘를 잡고 하판 두께 70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70으로 해주고 얘는 자동으로 잠겼죠. 왜냐면 하판 두께는 70으로 잠긴 거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정렬을 시켜줍니다. 잠가지고 그다음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하판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판은 재료가 하판이다 이거죠. 요게 이제 다리 부분이에요. 이제 세로 다리, 가로 다리. 이 다리 끝에다가 맞춘 겁니다. 이제 어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참조 표면을 안 만들고 가서 이렇게 이제 갖다 달라붙게 이렇게 해서 잠가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 완료 딱 누르면은 자, 요렇게 모양이 생긴데 요거 3D를 한번 이제 어떤 모양인지 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값에서 아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이제 자
돌출 끝값이 마이너스 500이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500이 내려왔어요. 근데 보통 책상은 이 윗부분도 뚫려져 있어요. 돌출 시작을 마이너스 200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거는 이제 다리가 아니라 바가 된 거죠. 가로. 가로 바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까 이제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요 값을 빼먹었어요. 자, 요걸 평면에서 보면은 요런 모양이죠. 3D로 보면은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고, 참 뭐, 바로 이제 평면 요런 모양인데, 자, 3D로 쭉 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아시겠죠? 이 하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판 이 위에 얹히는 걸 상판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떨어뜨렸네요. 이 위에 올리는 거는 이제 상판이라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걸 하판이라는데 사실은 다리하고 그러니까 브릿지 다리가 아니죠. 레그라고 해야 되나요? 예, 테이블 레그. 그다음에 이제 가로 지지대 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상 상판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다시 참조 레벨로 갑니다. 그다음에 설정. 아유, 프로젝트도 저장하라고 나오네요. 네, 그냥 패밀리 이름 따로 안 정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상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상판 기준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편집을 하는가, 어디서 돌출 편집을 하는지 요거 설정을 하면 요 참조 평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 모델링이 그 3D Max에 비하면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오토캐드나 이런 거에 비한다면은 어떤 참조 평면을 정해주는 게 이게 굉장히 편한 거죠. 편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깔끔한 거죠. 쉽게 말하면 깔끔하게.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출을 선택을 합니다. 돌출 시작 값은 0이고 돌출 끝을 마이너스 15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직사각형으로 선으로 합니다. 선으로 해서 자, 이 다리 끝에 이 세 군데 자, 끝에 이렇게 사각, 분홍색 사각형이 생기면은 점이 맞는다라는 뜻이죠. 예.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자, 여기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시작 끝 반지름 홀을 선택을 합니다. 아이고,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아, 얘도 이게 정렬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나중에 해서 있고. 지금 저는 순서를 이렇게 그랬지만은, 이제 원래 책에는 여기가 1, 2, 3, 4, 그 다음에 호로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호의 값을 반지름을 1400이 되게 하래요. 예,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아유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지우고 요거 이제 지우는 게 됩니다. 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대충 이렇게 일단 그리고 얘가 1400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네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00 정도가 그려지고 나면은 요거는 이제 대충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1900 뭐가 안 맞네.
뭐 한 700 정도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꺾어지네요. 뭐 이렇게. 예, 이것도 원래 이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3D 뷰로 보면은 좀 뭐가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완성이 됐나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아, 이게 두꺼우니까 좀 안 좋아요. 요거 눌러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해 줄게요. 겹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되겠어요? 이게 돌출 끝이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그냥 15가 돼야지 되겠죠? 예. 그래야지 위에 얹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이 마이너스 15로 돼 있는 거는 아마도 아, 제가 잘못 알아요.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15가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얹히게 되죠. 예, 지금 이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출 편집에 들어가서, 어디 보자. 얘는, 이, 정렬이 돼야지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선이 움직일 때, 이 사이즈가 옮겨질 때, 이 상판도 이게 크기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얘 한번 정렬해 볼까요? 정렬이 안 돼요. 왜? 정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예. 자, 일단 3D로 넘어가서, 3D 뷰로 넘어가서 책상이 됐는데, 자, 이제 사실적으로 보이게 했더니, 그냥 회색으로만 돼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제 재료를 한번 이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이 상판을 클릭을 하고 자 이제 특성 팔레트 이 특성 팔레트에서 재료 및 마감 재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재료의 카테고리별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 카테고리 누르면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 누르면은 재료가 여러 종류가 나타나는데 재료 종류가 없잖아요. 자, 이 카테고리별 여기를 딱 누르면은, 옆에 요 점선이 나는데, 요거, 요거를 딱 눌러버리면은요, 이제 새로운 창이 뜹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재료 탐색기. 아, 갑자기 욕 나온 것처럼 되어버렸네요. 예. 재료 탐색기라는 이제 재료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광원, 벽, 지붕, 뭐, 값이 없어요. 다 회색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일단 여기다 이제 유리를 넣어야 돼요. 유리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선택을 눌러봅니다. 자, 그럼 유리 모양이 들어갔죠. 선택하면은 이제 푸르스름한색, 안 하면은 약간 그 그린색의 유리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책상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책상 전체를 선택한 상태. 이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책을 세워놓은 게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이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예.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 상판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판이 클릭해서 재배가 돼버렸어요. 그죠?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 커서 위에 십자가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추가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빼기 그러니까 그 제외를 시킬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기본값을 누르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이제 죄송합니다. 어디 보자. 그냥 이 좌측 하단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요거 요건가?
아, 이 아니구나. 기본값을 선택을 하고 기본값에 이제 편집 복제 뭐 여기 있는데 이제 복제를 누릅니다. 그럼 기본값이라는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목재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목재. 목재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가 돼 있고 어디 보자. 목재 이 아래 여기서 이제 목재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패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오토데스크 재료가 있고 AEC 재료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냥 AEC 재료를 해도 돼요. 여기에 이제 목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모양 중에서 그 패널링 갈색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이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데스크 재료에 있나? 한번 해보자. 목재 패널링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어디 보자, 있냐? 없네요. 예, 없는데, 지금 이제 책은 있다고 나와요. 이게 이 책은 옛날 거 기준이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보통 책상은 이제 티크를 많이 쓰죠. 아니면 호두나무나 이런 거 많이 써요. 여기서 이제 적당한 거 목재 널판지 이런 건 안 됐죠. 안 좋죠. 이건 널판지니까 그냥 가구는 보통 티크를 많이 쓰니까 티크가 붉은 너무 붉은색이 티크가 좀 안 좋은데 합판은 호두나무 너무 어두운데. 이게 미송으로 할게요, 미송. 미송문이 많이 쓰잖아요. 자, 미송. 목재를 놓고, 미송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맞나? 제가 삭제. 원래는 이 목재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를 그냥 두 번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 프로젝트 재료에 미송이 들어와요. 이 미송을 그대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냥 적용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목재는 다 미송으로 지금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그림이 보여졌죠. 일단은 그 이제 책상. 사실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모델링만 지금 했어요. 책의 내용도 그렇고 이거 이상 제가 더 하면 아마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 미송에 보시면은 아이디는 미송, 설명은 더글라스 전나무, 클래스는 목재 이렇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설명 일단은 아이디에 이름이 미송인데 뭐 주석 키워드가 돼 있고 제품 정보 나와 제조업체 뭐 무슨 목재 뭐 모형 비용 URL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 URL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열역할 수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레빗에서 주석 정보 해가지고 뭐 키노트 표식 이런 게 이제 입력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상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미송 나무에 대한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픽 해서는 이제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그 도면이라는 데서 표현이 될 때 음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렌더 모양 색상인지 표면에 패턴이 있냐 또는 우리가 절단된 이미지를 만들 때 그 패턴이 있는지 색상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지정해 주는 거고 이 모양은 뭐냐면은 자 이거 켜보면 실제 나무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 보시면은 구 모양 정밀처리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상판이 그러니까 목재니까 그러니까 벽체 모양이죠 벽체 모양으로 볼 때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벽으로 이제 파티션 이런 거 썼을 때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평면으로 하면은 바닥에 그냥 평면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정육면체를 많이 써요. 그래 실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정보는 가문비 나무의 일반 재료고 키워드는 오토캐드 뭐 목재 맞춰서 쭉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색상은 어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본 색상이에요. 이거는 기본 색상이고 그다음에 이 노이즈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데 이미지 방식이 노이즈 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노이즈가 아닌 그냥 색상 이미지가 바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노이즈로 지금 돼 있어요. 노이즈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는 이게 아니지.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그 매트 이 라이브러리라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미지들이 기본적인 것들 이거는 물론 내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다 이 이미지들이 있어요. 요 이미지들을 이제 들여와 가지고 그걸 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노이즈도 노이즈가 뭔지 알죠? 이게 이 그림들이 섞이면서 막 이상한 자글자글자글한 거를 자도 임의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 랜덤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노이즈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 값들 그다음에 뭐 하나 또 위치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 그 되는 거고 여기 뭐 이게 편집을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복잡해요. 왜냐면 이미지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페이드, 이미지 페이드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가 이제 얼마나 짙게 나오냐, 얇게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제 기본값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강조를 할 때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윤기. 이제 윤기를 높여 버리면은 삐질삐질해져요, 여기가. 여기 지금 안 나타나나요? 예. 근데 일반적인 그 이미지에서는 그게 이제 다 나타납니다. 선택.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재질 설정하는 데서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뭐 반사도는 얼마나 반사돼 투명도 잘라내기 자기 조명이 되는지 범프는 뭐냐면 범프는 이렇게 우들두들해지는 그게 이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또 색조는 뭐냐면 어둡게 할 것인지 밝게 할 건지 또 조정해 줄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 주는 이 모양입니다. 자, 물리적인 건 뭐냐면 정보가 이제 미송 구조 목재다. 연목이고 어떻게 했다면. 자, 기본 열 팽창 개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이런 거 여기서 집어넣으면 이게 나중에 그 에너지 관련 열 관리율 계산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죠. 기계적인 이제 그 치수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건 집어넣어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새로운 재질을 만들 때는 이런 걸 다 넣어줘야지 됩니다. 뭐 탄성 개수. 탄성 개수를 넣어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듯이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반발력이나 이런 걸 테스트할 때 할 수가 있겠죠. 밀도는 뭐 무게나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전단 개수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 푸아소 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게 되는 거겠죠. 자,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 뭐 평행하게 압축 강도 뭐 전단 인장 강도 뭐 쭉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뭐냐? 이제 이것도 시뮬레이션 할 때 나오는데 구조 계산할 때 이게 또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구조재, 기둥, 보호 이런 걸 나무로 만들어서 이 미송으로 지정을 해줘 버리면은 그 값을 가지고 이 값으로 계산을 해서 구조 계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물리적 성능이라면은 이제 열에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자동적으로, 열 물리적인 거에서도 여기에 이제 뭐 기본 열 팽창 계수가, 이 열 팽창 계수는 저거네요. 그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그 부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계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에너지 관련돼 있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네요. 열 전도율, 비열, 밀도, 방사율, 투과율 요거 집어넣어요. 요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에너지 그 관리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아 이게 에너지 보고서라 그러나 에너지 절약 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자동적으로 나가겠죠. 요 이렇게. 자, 요 재질에서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러니까 집 어떤 그러니까 주택이든 뭐든 이런 빌딩에서도 그런 성능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런 그 가구재에서도 이거를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뭐 패밀리 유형에 보면은 여기서는 매개 변수는 깊이, 높이, 폭, 합판 두께 요 정도만 지정이 돼 있는데 요거 말고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겠죠. 뭐 필요한 것들이 나중에 써먹기 위한 게 있으면 이제 넣겠죠. 여기 보면은 패밀리 유형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를 뭐 추가하냐 수정하느냐 그러니까 요거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수정을 하느냐 매개 변수 타입이든지 이런 걸 뭐 다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거를 뭐냐면 패밀리 카테고리예요. 건축에서 지금 가구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요거는 바꿀 수가 있겠죠. 다른 걸로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은. 얘는 가구니까 가구로 넣겠죠. 자, 이 패밀리 카테고리는 딴 데서 이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나? 여기 보면, 뭐, 옴니 클래스 번호, 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를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어떤 그, 이게, 뭐라 할까요? 책상이라고 해요. 책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이제 패밀리 만든, 그러니까 패밀리가 지금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이 책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해요. 제가 원작자도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별도로 뭐 교재를 만들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총 14개의 단원에 13개의 그 패밀리를 만들게 돼 있는데,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아마 빼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그 패밀리를 그 이제 13개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양이 많아져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니까 패밀리를 새로운 걸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강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한잔 하시고 담배 좋아하시는 피지를 태우시는 분은 담배 한대 태우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